스트레이키즈하면 매운맛 무대로 또 유명하잖아요. 그럼요, 전 앨범에서 그냥. 네. 그런데 이 멤버 중에 네. 매운 손이 있다고 들었어요. 매운 손 누구예요? 매운 손. 저요. 오, 광찬이. 광찬이 또 매운 손이에요? 손이 좀 매워요. 평소에 막 하이파이브나 그런 거 네. 쳐도 되게 상대편이 되게 아파하더라고요. 아~ 그래서 좀 센 편인 것 같아서. 자 그럼 진짜 그러면 네. 광찬이 형하고 광찬이 형이 된다. 광찬 씨. 힘이 세면 형이거든. 네. 바로 형 됐어. 와. 네. 아니, 우리는 힘 세면 형이라고 네. 합니다. 광찬이 형이랑 은혁이 형이 무대에서 만났다고 치고 하이파이브. 예, 하이파이브. 아, 진짜로요? 자 가자. 거짓말 형. 거짓말 하지 마. 야 쟤 뭐야? 야 얘 뭐야? 야 진짜로. 진짜로? 아 팔 떨어지는 거. 나보고 방송 리얼로 하래매. 아 리얼이야 리얼이야. 진짜 장난이 아니라. 따가 따가. 손이 진짜 매워. 야 어 방찬이는. 광찬이 형, 광찬이 형. 광찬이 형은 나중에 잘할게요, 저희가. 어, 네. 또 다른 매운맛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또 뭐예요? 또 뭐예요? 이분은 손에 이어서 네. 골반이 매운 분이 있대요. 매운 골반이 있어요? 아니, 매운 골반! 오! 오! 아, 이게 제가 골반을 진짜 네. 누구보다 빠르게 네. 돌릴 수 있거든요. 아, 돌릴 수 있어요? 네. 골반 돌리는 거? 자 그러면 얼마나 창빈 씨의 골반이 매운지. 야, 골반이 매운 거는 약간 한번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. 어, 네. 자 천천히. 자 살짝 올라간다. 빠르게 매운 골반. 빠르게 빠르게. 빠르게 매운 골반. 빠르게 빠르게. 아 쉽지 않네. 나쁘지 않다. 아 그래요? 어. 매운 골반 오케이 인정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혹시 더 신박한 신체 개인기? 가진 분 있어요 혹시? 신박한 신체 개인기? 신박한 신체 개인기 분명히 저기 대본에 네. 한 명이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모른 척 하시네. 야, 있어요. 뭐 하는 거야? 네. 승민 배타트가 뭐예요? 배타트가 아니, 이게 맞는 건데 그 컨텐츠 같은 거 할 때마다 하트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어떤 신박한 하트가 없을까 하다가 아 요즘 네. 하트만 많이 하잖아 막 네. 이렇게 하고 막 하트를 먹는 거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. 하트를 먹어요? 네 이렇게 먹는 하트? 이렇게. 최초로 먹어. 어 먹었어. 별거 아니 아직까진 별거 아니에요. 응? 먹었어. 와 그게 나왔네. 와 그게 나왔네. 너무 귀여웠어요. 너무 귀여워 형. 너무 귀엽잖아 승민이. 강아지인데. 강아지 귀엽다. 승민이가 뭐 했어요? 현지. 아 제가 있었는데요. 네. 없었습니다. 아 네.